오리온을 들고 왔습니다. 오리온, 네. 예. 제가 이제 먹거리를 좀 좋아하는 이 전문가인데요. 먹거리 뭐 삼양식품이라든지 네. 메일유업 뭐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네. 오리온도 마찬가지다. 오리온도 최근에 이 베트남의 매출 구조가 올해 베트남 이 오리온을 해외 법인을 통해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종목 역시도 제가 좀 리포트를 좀 가져왔는데 리포트를 이제 끝난 줄 알고 제가 지웠기 때문에 그냥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먹거리도 사드 영향을 받았다. 정말 좀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쪽에 매출이 좀 떨어졌었는데 이미 이제 미중 간의 무역을 협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드 영향도 그만큼 완화되지 않을까. 만약 그렇게 되면 중국 매출이 커지고 있고 늘 얘기하지만 힐라코리아 얘기했듯이 오리온도 이미 글로벌 브랜드다. 글로벌 브랜드의 장점은 한국 내에서만 매출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다는 게 키워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좁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 수익 구조를 많이 가져오는 기업들을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러시아 쪽에서도 오리온은 매출이 완만하게 성장을 할 거로 추정이 되고 이미 과거에도 러시아 쪽의 매출이 추운데도 호호 불면서 초코파이를 손을 불면서 먹었고 네.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만큼 오리온의 이런 경영된 특화된 오리온의 브랜드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경영에 동양그룹의 노이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담철곤 회장의 오랜드의 브랜드 전략 결국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고 또 오리온에 계속해서 새로운 이 브랜드를 만들려고 인재를 영입해서 했던 것이 결국은 영향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오리온 같은 경우는 동남아시아, 베트남, 중국, 러시아 이런 쪽으로 매출이 회복할 것이 2019년이다라고 보여지는 만큼 네. 직전 고점 2019년에는 2019년에 벌써 1월 달에 이미 12만 원을 돌파를 했잖아요. 결국은 좀 날씨가 선선해지고 무역을 미중 간의 무역을 합의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때는 이미 주가가 올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13만 원 정도, 30% 정도 다만 일주일간에 나오는 수익률은 아니다라는 네.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13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13만 원, 손절가는 9만 5천 원 정도를 하회할 때 손절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